안녕하세요. 어깨너머 통기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랫피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기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크는 이런 삼각형 형태의 피크입니다. 두께도 보통 0.46mm에서 0.5mm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0.46mm에서 0.5mm의 피크를 씬이라고 합니다. 씬. 저 어떤 피크는 숫자 대신에 영어로 THIN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피크도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피크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모양에 상관없이 한 0.6mm, 0.7mm 되는 피크도 통기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디엄이라고 표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숫자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피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크를 직접 잡기 전에 손모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손 쪽 새끼손가락, 손날 부분을 책상에다가 대시고 주먹을 반 정도만 살짝 구부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집게 손가락만 조금만 더 구부리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밑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이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짝 힘 빼고 살짝 구부려지는 형태가 되고, 집게 손가락은 피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근데 구부린 집게 손가락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손 모양을 보시면 엄지 손가락하고 집게 손가락이 약간 교차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지문끼리 마주 봐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엄지 손가락이 집게 손가락의 옆부분을 살짝 누르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자, 위에서 바라보면 피크를 잡았을 때 손의 모양이 구멍이 알파벳 대문자 D자 형태 또는 반달 형태의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휘거나 위로 솟구치 올라오거나 하면 안 됩니다. 바닥, 손바닥 쪽에서 볼게요. 이렇게 꺾여 있거나 반대로 아래쪽으로 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똑바른 형태. 거의 일자에 가까운 형태로 가볍게 집게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살짝 빼고, 자, 집게손가락을 위에다가 피크를 이렇게 살짝 올려놓습니다. 근데 집게손가락이 지문 쪽에다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손목이 이렇게 꺾였죠? 지문 쪽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옆면, 집게손가락이 옆면에다 올려놓으시되, 피크의 뾰족한 끝방향이 집게손가락 끝방향하고 같은 방향에 가도록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무게를 잘, 중심을 잘 잡으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집게손가락 위에, 피크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면 부분하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나란히 되겠죠. 그리고 피크는 집게손가락 위에서 엄지손가락 옆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90도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집게손가락의 마디 부분이 살짝 보여야 돼요. 피크가 이렇게 집게손가락의 마디를 이렇게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도 없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피크가 훨씬 딱딱해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연주를 했을 때 예쁜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집게손가락의 마지막 마디가 접혀있는 부분이 살짝 보일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집게손가락이 피크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돼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피크 안에 이렇게 딱 숨어 있어야 돼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물방울 모양 피클 한번 바꿔볼까요? 물방울 모양 피크도 똑같습니다. 그냥 집게손가락 옆에 중심을 잡아서 올려놓고 손가락 끝마디가 이렇게 살짝 보이게끔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게손가락 끝부분하고 피크의 뾰족한 부분, 끝부분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그리고 피크를 잡지 않은 나머지 손가락은 피크를 잡은 손가락보다 조금 더 벌려주시고, 피크를 잡았을 때, 이 모양이 반달 모양, 알파벳 대문자 D 모양이 나오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뭐, 피부가 건조하면은 피크가 잘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피크들도 있습니다. 아키사 가셔가지고 아키사 직원분한테 잘 미끄러지지 않는 피크가 있냐고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런 피크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좀잘안될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처음 배우실 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피크입니다. 이걸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피크인데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엄지손가락의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끼우시면 자세가 금방 나와요. 집게손가락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손가락 조금만 더 펴시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마찬가지로 마디 끝부분이 접혀있는 부분이 살짝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이런 피크도 있고 조금 더 비싼 피크지만 이런 형태의 피크도 있습니다. 이 피크는 개인의 이제 손가락 두께에 맞게끔 이 벨트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벨트를 이렇게 끼우시고 남는 부분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한칸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가위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처음에 피크 자세를 교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피크를 한번 잘못된 자세로 잡기 시작하면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올바른 피크를 잡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 기타를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